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다 그렇게 오만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물론 벌하지만 그렇지 않은 죄까지도 이런 사람에게는 더 묻고 벌을 내리신다 이런 얘기예요. 참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태만에서 그런 사람을 경고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1세기에 좀 말을 듣지 않고 금주에 해당하는 돌아보신의 이름은 니짜빔, 니짜빔. 영어로는 스탠딩, 서 있다. 또 서 있다 이런 말은 담대하게, 굳게, 또 꼿꼿하게 서 있다. 이런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계층이 다 지금 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존경받는 그런 사람에서 또 그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까지 또 남녀, 노소,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좀 개그로 거기 와 있는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하찮은 일 유태인 아니고서라도 다른 종으로 팔려와 있거나 그래서 나물 패고 물을 길러나르고 하는 그런 일 하는 사람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은 너희는 속임을 받을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하나님 그 앞에 너희가 서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,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인데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이것을 지키는 책임, 책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모세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, 영향력 있는 그 부류대로 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들은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백성들이 언약을 잘 기억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하도록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잘 지키는지 잘못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또 학생 같으면은 자기하고 또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이건 법에 이러이러한 게 잘못된 거다.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.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다. 기억나시죠? 이건 내가 영향을 미쳐서 토라가 모든 백성들이 잘 지키고 준행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 감시 체제라고 할까. 또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잘 지키고 잘못한 사람 바르게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. 토라를 잘 안 지키고 지 멋대로 했는데 그것을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 거. 이것도 죄다 이런 얘기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9절에 보면은 지금 하늘나라의 법을 이렇게 주시면서 또 복과 저주를 이렇게 주시면서 복과 저주를 두고 내가 성실하게 잘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참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을
다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말하길 나는 평안이 있으리라. 나는 괜찮다. 이런 식으로 오만한 자세로 하면서 경계를 하고 늘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. 그래서 여기에 젖은 것과 젖은 것은 the watered 이랬는데 watered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은유적으로 unintentional sin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죄 무의식 중에 잘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거 또 마른 거 마른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 무의식 중에 짓는 죄는 이제 용서받게 이렇게 다 하시고 그 묻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오만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물론 벌하지만 그렇지 않은 죄까지도 이런 사람에게는 더 묻고 벌을 내리신다 이런 얘기예요.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.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근데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여러 사람이 죽고 피해를 본다고요. 그런 것처럼 참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태만에서 그런 사람을 경고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고 또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22절 그러니까 질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저렇게 창궐 하고 있고 없어질 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먼저 코로나 프리 코로나 문제없다 개방하려고 했다가 지금 엊그제 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다 지금 있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하는 것이 아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을 뭐 저주를 한다거나 꾸짖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.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을 때 참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 구해서 저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1세기에 좀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유태인들 생각에 왜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나가 있는데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 땅이라고 차지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좀 손해주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러는가 모르는 거예요. 몰라.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대로 맑은 물을 뿌리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그 의미가 그런 질병도 주시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동족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.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돌아옴으로 예,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키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실 텐데 그래서 29절에 보면 여기가 지금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께 속한 비밀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다.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거죠. 그렇게 보는 랍비도 있고 또 그래서 그걸 너무 캐려고 하지 마라. 이렇게 설명한 랍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떠날 수 없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. 서로 이렇게 완전히 어느 누구도 떼낼 수도 없고 떼려야 될 수도 없고 그런 관계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잘못됐을지라도 또 돌이키고 항상 결코 버리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돼서 벌을 받는 대신에 우리가 잘
지키고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겠다.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죄를 짓는데 감춰진 죄,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.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. 그러니까 감춰진 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다스리신 것이다. 그래서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타난 일, 드러난 것은 그런 악을, 죄를 회개하고 다시 빨리 그것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는 책임을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.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랍비들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. 그리고 또 슐람 장로님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와 우리 자손 이 단어에 우리와 우리 자손 이 단어에 히브리어에 점이 찍혀 있어요. 단어 알파벳 위에 점이 하나씩 찍혀 있어요. 이렇게 점이 하나씩. 그러한 단어가 성경에서 열 군데 나타나요. 이러한 바로 의미를 바로 있는 대로 해석하기는 애매한 단어 위에 그 점을 찍는 표시를 안 했지만 여기하고 에서가 와서 목을 끌어안고 그러니까 에서가 실제로 다 용서를 한 것이 아니다.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우리와 우리 자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이 아니지만 감추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은 감추어두시고 밝히지 않으신다. 그런 것을 너무 뭐 캐가지고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.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뭐겠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. 태초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.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는 감추어 두시지 않는가.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것이 지금 참 온천하고 알 참 뒤집어지게 이렇게. 그래서 이방인 우리도 이스라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되게 되는데.